그것을 풀어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영카일님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게덱스를 공부하려다 보니 내비게이션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싶은데 네스티드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버텀 내비게이터가 있을 때 마우트 처리를 좀 자유자재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게 네스티드 내비게이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했더니 여기에서 이 네모칸이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버텀 내비게이션 바에 버텀 내비게이션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메뉴가 3개가 있고 내정보 홈 주문 내역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각각 페이지로 이동되는 거는 버튼 내비게이션에서 뭐 인덱시드 스택을 쓰든지 사용하면 처리가 되죠. 근데 이제 내정보에서 또 그 안에 뎁스로 이제 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뭐 수정 페이지로 들어간다거나 그랬을 때 게덱스를 사용했을 때 get.to를 쓰거나 get.toName 이렇게 해가지고 라우트 처리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단에 있는 버튼 내비게이션 바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가 펼쳐지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요구사항에 따라서 버튼 내비게이션 바는 유지된 상태에서 페이지가 나와야 한다 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걸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정보 안에 있는 정보 페이지로 이동을 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주문 버튼 내비게이션 바가 있기 때문에 주문 내역이라든지 홈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내정보 버튼 내비게이션 메뉴를 눌렀을 때 내정보 루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마지막으로 봤던 내정보 수정 페이지로 유지되는 상태를 구현하고 싶다 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메뉴 탭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그 페이지의 루트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이건 응용하는 부분이라서 이것까지는 이거는 위에 1, 2번이 구현이 되면 응용하는 부분이라 뭐 추가적으로 개발은 하지 않았고 1, 2번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저도 이 부분은 다뤄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것을 같이 구현하면서 공유를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영상 관련된 그 문서를 잘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도 참고를 했고 이 링크를 타보시면은 잘 영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부분을 그대로 참조하진 않고 여기에 있는 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응용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링크랑 GitHub 링크 주소는 제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예시 영카일님께서 예시를 주신 것에 적절한 앱이 있어요. 예,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자, 유튜브.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클론 코딩 하면서 질문 받았던 내용하고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튜브 클론 코딩을 하면서 구현했던 것은 이 홈하고 이 클릭했을 때 상세 페이지, 그 다음에 이 검색, 그리고 검색 결과를 어떻게 뿌리는지 뭐 이런 것까지만 했고 익스플로라든지 서브스크립션이라든지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는 구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질문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익스플로어에서 여기 메뉴, 상단 메뉴, 이건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가 있고 상단에 메뉴가 있는데 상단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버텀 내비게이션 바가 유지되면서 라우트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단도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영카일리님께서 질문 주신 거랑 거의 흡사한 부분 같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렌딩 맨 뮤직 뭐 이런 거 클릭을 하게 되면 버튼 내비게이션이 유지된 상태에서 여기 페이지가 바뀌게 되죠. 그다음 그 상태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페이지에 루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네, 뮤직 을 클릭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버튼 내비게이션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홈으로 갔다가 다시 익스플로어로 넘어오게 되면 그요 루트 페이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으로 봤던 그 페이지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GetX를 사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있는 그 예시 링크도 그렇지만, GetX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그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그 방법을 아시거나,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GetX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신 분은 혹시 그 팁을 알려주시면 밑에 댓글에 알려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링크에서 소개된 부분은 그 플러터의 내비게이터라는 위젯인가요? 그 위젯을 통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스로 넘어와서요. 자, 일단은 소스 코드는 간단하게 지금 프로젝트를 생성한 상태 그대로이고요. 메인은 그 플러스 상태 관리하는 그거죠. 그 다음에 퍼스펙 야물 파일 보면은 자 2.14, 다트가 2.14 버전이에요. 그리고 플러터 버전은 2.5.1 버전, 최신 버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자 2.5.1부터는 Analysis Options라고 해서 린터를 설정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린터 관련된 영상 제가 또 추가 그 우측 상단에 둘 테니까 혹시 보지 못했던 분이라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린터 이 세팅은 저 구글에서 사용하는 린팅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쪽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불필요한 소스는 다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에 get을 써서 get material 앱으로 감싸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roo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oot. 그래서 src root dot 그래서 stateless root 이렇게 해서 됐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이제 린터에 위배됐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린터를 세팅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워닝이죠.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 보시면은 prefer const constructor라고 해가지고 이 위젯이 const예요. const하고 final에 대한 설명을 예전에 다뤘었는데 혹시 이 const랑 final에 대한 영상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const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const로 해줘야 된다. 그 뜻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자, 여기서 루트 페이지에서 자, 일단은 간단한 스캐폴드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폴드로 감싸주고 앱바에다가 센터 타이틀을 주고 true 그다음에 타이틀 const text nested route sample 라고 하고요. body에다가는 indexed
스택이라고 해서 버텀 내비게이션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덱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child라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는 0페이지 두고 일단은 페이지는 그냥 홈, 루트는 이제 홈으로 두고요. 그래서 src 폴더 홈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홈.닥트 스테이트레스 홈 소스 인포트 해주시고 컨스트 홈 소스 인포트 해주시면 되고 지금 요거는 요거는 요렇게 컨스트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추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만들게요. 됐고요. 그 다음에 버텀 내비게이션 버텀 내비게이션 바 만들고 버텀 내비게이션 바 그래서 커런트 인덱스는 일단 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show selected label true show unselected label true로 줘서 아이콘하고 메뉴 이름을 볼수 있도록 하고요. items 여기다가 총 3가지를 만들어야겠죠. 버튼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으로 해주고 아이콘은 홈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그레이로 하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홈. 그다음에 액티브 아이콘은 그대로 똑같이 하고 색상만 블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지금 이거 오류 그 얘도 마찬가지로 컨스트로 세팅을 해주시면 오류가 사라지고요. 그냥 한 줄로 처리하는 게좀 깔끔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추가를 해주시고 얘는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얘는 세팅. 자, 이런 식으로 두고 일단은 소스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홈 익스플로러 세팅. 아직 클릭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지 변환이 없고 그다음에 홈 익스플로러 세팅에 대한 페이지에 아무것도 컨테이너만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조금 변경이 필요하겠네요. 페이지스 안에 세팅이나 페이지들이 다 이동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여기는 루트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컨트롤러 getX 컨트롤러를 상속을 받고 얘는 init binding 할때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풋으로 이렇게 주고요. 자, 이렇게 주고 여기는 이제 루트에서 페이지 이동 같은 거 여기엔 페이지 이동 처리, 그 다음에 인덱스 확인 등등을 처리를 해줄 거니까요. 여기다가 컨트롤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getView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root 컨트롤러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컨트롤러에
루트 페이지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루트 페이지 인덱스를 컨트롤러에다가 rx 인트로 선언해 주시고, 일단은 초기는 0으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온탭 이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온탭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여기에서 받아요. 마우스 오버 해주시면은 인트 인덱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컨트롤러에서 바로 change root page index라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int index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root page index를 index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태가 변경되어 있을 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obx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싸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클릭했을 때 새로 고침 한번 해줄게요. 그럼 이제 컨트롤러도 인스턴스에 올라갔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 이제 해당 페이지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가 지금 변경되는지 안 돼 있는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페이지마다 최소한도의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해주시고 child column 해서 일단 column을 주지 말고 일단은 텍스트로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home이다 라고 해주시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explore 그대로 넣어주시고 여기는 explore 해주시고 그 다음에 sett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home, explore, setting 잘 되죠. 이런 식으로 버튼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페이징 전환되는 것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자 일단은 유튜브처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 영역이 있다고 가정하고 만들고 익스플로어는 리스트가 있고 상단에는 메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클릭을 했을 때는 요 버텀 내비게이션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디테일 페이지가 나오는 화면을 하나 만들고요. 익스플로러에서 상단 영역의 그 메뉴를 누르게 되면 그거는 버튼 내비게이션이 유지된 상태에서 상단 영역이 변경되는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홈부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은 화면 클론 코딩 관련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제너레이터로 한 20개를 변환을 해서 컨테이너 하나 만들고 여기는 보더 데코레이션으로 박스 데코레이션 보더 레디우스를 한 5 정도만 세팅을 하고요. 컬러 값은 컬러스 그레이로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 오류나는 거는 여기 위에 컨스트가 선언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자, 빼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자식 영역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다가 위드를
헤이트를 먼저 줄까요? 헤이트를 한200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진을 줘볼까요? 마진. const edge all 해서 한8 정도.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유튜브 리스트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익스플로러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도 지금 일단 동일하게 하나 복사를 해서 익스플로러 하나 넣어주시고,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이 상단에 메뉴가 있어야겠죠? 자,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구조가 트리가 곧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드론 두 개를 두고, 카테고리 메뉴 영역하고 카테고리 메뉴 하고 리스트 영역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젯 리스트에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카테고리 의 경우는 return wrapper를 잡고 children 여기서 저는 컨테이너를 할 건데 위에 이걸 그대로 일단 복사해서 재사용을 하고요. 헤이트는 한30, 위드를 한100 정도 한번 줘볼게요.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메뉴가 나온 것을 볼수 있고요. 지금 오버플로우가 이제 발생했는데, 요거는 자 영역을 저기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다가 하나 와프로 감싸고 여기에다가 expanded로 해주면은 오류가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자 밑에는 리스트 영역, 상단은 메뉴 버튼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얘를 한몇 개를 복사를 할게요. 한요 정도?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이렇게 메뉴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요거 클릭하는 거랑 이 홈에서 이거 클릭하는 거랑 액션을 다르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은 여기를 클릭을 해서 버튼 내비게이션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로 이건 기존의 방식이죠. 기존의 방식대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홈에서 이 영역 클릭 이벤트를 잡아야겠죠. 하나 감싸주시고, 제스처 디텍터, 온 탭, 이거를 클릭할 때 저희가 늘상 사용하는 get to name을 일단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etName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route가 정의되어 있어야겠죠? 디테일 페이지라고 하나 만들고요. 네임 두죠? 요거는 자 메인에 여기에 pages, get pages라고 해서 여기에서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기다가는 get 페이지. 그래서 아까 디테일 페이지 오타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넣도록 하고요. 자, 페이지는 자, 이렇게 해서 디테일 페이지는 홈에 있는 디테일 페이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페이지.dot라고 해서 stateless 디테일 페이지,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센터로 child에다가 텍스트 디테일 페이지라고 해주고요. 얘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onst 이렇게
인포트 이렇게 되고 홈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새로 고침 저희 페이지에서 클릭하게 되면 디테일 페이지. 근데 이거 그게 설정이 안돼 있네요. 여기에서 디테일 페이지에서 여기다가 감싸 주시고 material 해주시면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디테일 페이지. 그래서 뒤로 가기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익스플로러에서 요거 버튼 클릭할 때는 좀 다른 방식인 거죠. 다른 방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원래 플러터의 방식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 get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만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다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gesture detector on tap get to 이거는 그냥 get to를 쓰도록 할게요. get to를 써서 요거 그대로 디테일 페이지 복사해서 explorer에다 넣어주고 여기다가 explorer detail 페이지라고 만들 거예요. 여기는 explorer detail 페이지 이렇게 해줄게요. 해주고 여기는 get2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const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이동이 되지만 이 밑에 이 뭐라고 하죠? 그 버튼 내비게이션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유지된 상태에서 넘기기 위해서는 get 방식이 아니고 기존의 방식대로 사용해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방식은 내비게이터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내비게이터에 push 해서 컨텍스트를 넣어주고 라우트는 material 페이지 라우트를 쓰면 되고요. 빌더에다가 컨텍스트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하는 페이지를 넣어주면 됐었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넘겨받아야겠죠. build context. 자, 그러면은 카테고리 메뉴에서 컨텍스트를 넘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 라우트가 되는 거죠. get 방식이랑 동일한 방식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죠. 밑에 이것을 살려둬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페이지의 루트 페이지인 이 익스플로러 이 페이지의 이 상단에 설정을 하든 아니면 이 루트의 여기 부분에 설정을 하든 어디가 됐건 설세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터라고 감싸줍니다. 내비게이터를 감싸주고 여기에는 온 제너레이터 라우트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다가 라우트 세팅스 너무 라우트 세팅이라는 것이 너무 와가지고 얘를 여기서 리턴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리턴 이거는 그 페이지 이동하는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여기 마테리얼 라우트 여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익스플로어 디테일이 아니죠. 여기는 익스플로어 페이지죠. 익스플로어 이렇게 하게 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류 나는 것은 non-constant list element. 얘는 이제 constant로 할 수가 없는데 constant가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새로 고침. 자, 익스플로러 클릭하면 버튼 내비게이션 그대로 살아있죠? 그 다음에 상단 앱바도 살아있죠? 그 상태에서 익스플로러 디테일스 페이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홈으로 갔다가 다시 익스플로러 가게 되면 그 아까 메뉴 버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확인했던 그 페이지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내비게이터 하나 감싸주고 했을 뿐인데 바로 이런 효과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의 이벤트를 잡아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will pop scope라는 위젯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또 감싸서 이벤트 처리를 막아주면 됩니다. 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껐다가 이거는 제시랑을 해주고 자, 여기다가 위젯을 하나 감싸고요. 여기 위젯 이름은 will pop scope 라는 걸 해주고 여기는 on will pop을 잡아주시면 이때부터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페이지 여기 이벤트가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는 어싱크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 여기는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불 타입을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턴 트루 이렇게 일단은 어싱크네요. 어싱크 잡아줘야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 하위에 있는 컨텍스트로 접근을 해서 그 커런트 스테이트 값을 불러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를 글로벌 키죠. 글로벌 키라고 해서 내비게이터 스테이트라고 하나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키 내비게이터 스테이트를 해주고 내비게이터 키라고 할게요. 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루트가 아니죠. 아니 저 컨스트가 아니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컨스트 빼줘야 되고요. 자, 요거를 사용하는 이 여기 있는 스테이트 값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키를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키를 등록을 해주면 이제부터 여기에 하위에 있는 스테이트를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주냐? 어떤 키에서 current state가 있어요. current state에서 maybe pop이라고 있습니다. maybe pop을 하게 되면 이 팝할 게 있으면 팝을 하고 아니면 저기 아예 앱을 종료시켜 버리는 그런 처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가 아마 네, 퓨처죠. 그래서 await로 기다려 줘야 되고 얘 값을 그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느낌표까지 줘야 되네요. 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 느낌표를 해주는 이유는 이걸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false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앱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네, 종료가 안 되죠. 그리고 true가 됐을 때 앱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했을 때 maybe pop할 게 있으면 true인데 true일 경우에는 앱이 종료가 돼버리니까 false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느낌표를 붙여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false가 됨으로 인해서 이 뒤로 가기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돌리게 되면 익스플로러 딱 뒤로 가기 딱잘 되죠. 이 익스플로러 갔다가 홈 갔다가 다시 익스플로러 가도 그 상태 유지되고 여기서 뒤로 가기 딱.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디테일 페이지는 get to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클릭하면 팝업 방식으로 바뀌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상단에 이 뒤로 가기 버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도 있지만 이 버튼을 통해서 이제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튼도 여기 생성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볼까요? 유튜브의 경우에 보면은 자, 상단에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단에 이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이 메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까지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자, 그렇게 하려면 상태를 컨트롤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그 키도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윌팝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컨트롤러로 넘겨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윌팝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자 여기다가 퓨처 불리언 윌팝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어싱크 그다음에 리턴 느낌표 어웨이트 아까 내비게이터 키에서 커런트 스테이트 뽑아서 여기에 있는 메이비 팝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내비게이터 키 경우 이제 루트 컨트롤러에 내비게이터 키를 등록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죠. 그 다음에 지금 그이 앱바에 리딩 쪽을 다루게 되면 됩니다. 리딩 쪽. 자, 여기서 리딩 쪽이 없으면 그냥 루트 페이지인 거고 컨트롤 컨테이너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클릭을 해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이제 단순 컨테이너가 아니고 제스처 디텍터 원 탭 그리고 차일드로 컨스트 아이콘 아이콘스의 allow back iOS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요런 것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게 처리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메뉴 이름도 바꾸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Rx 불리언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카테고리 is 카테고리 페이지 오픈이라고 해서 false obs 처음에는 그냥 닫아져 있는 거죠. 이게 false일 경우에는 컨트롤러에 이게 false면은 true면은 요거를 false면은 이 컨테이너를 보여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놓고 true면 이렇게 해주시고 펄스면은 다른 문구를 넣어볼까요? 다른 문구 얘는 뭐 뮤직
메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럴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set update 아 set category page 해서 불려한 ck 해서 is category 오픈을 ck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얘를 true로 바꿔줘야 되냐면 얘를 누른 순간 그래서 여기 홈에서 아니 익스플로러에서 여기 버튼을 누른 페이지 앞에서 여기서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디서든지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편하겠죠. static 해주고 root controller 해서 get to get find 오타가 있나 보네요. 이렇게 해주면은 자, 여기서 to 아이고 set 카테고리를 to로 바꿔주면은 이제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메뉴가 생기고 여기 있는 것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고 뒤로 가기 버튼의 이벤트는 아직 처리를 안 해놨죠. 여기서는 이제 루트에서 자 요거 클릭하게 되면은 false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컨트롤러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back 버튼 눌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set category 페이지에서 얘는 false로 바꿔주고 추가적으로 on will pop 이벤트를 걸어주면은 닫히겠죠. 저장 네 됐죠. 누르면 생기고 빠지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뒤로 가기 해도 처리된 뒤로 가기 했을 때 요거 처리를 안 해놨네요. 자, will pop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set 카테고리를 false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클릭 back 하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처리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라우트, 네스티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 익스플로러 메뉴에만 요거를 세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지 뭐 홈에다가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홈 마찬가지로 어딨죠? 지금 이 내비게이터를 홈에다가도 감싸주게 되면 되는 것이고요. 얘를 material page layout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를 사용해서 material page layout로 푸시를 하게 되면은 요런 현상이 요런 그 기능이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도움이 되는 영상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같이 이렇게 그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